네 맘, 내 맘. 자, 아니 마지막 사연인 것이 야요. 이번 사연은 블랙클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우가 꿈인 고2 여고생입니다. 성우 준비 지금 해도 되나요? 너무 이른 나이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엽군. 네, 저 성우 하자고 마음먹은 게 26살 2학기였거든요. 예, 2학기였거든요. 저는 24. 24. 하긴 뭐. 근데 이게 성우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항상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우선은 성우를 준비하기에 늦은 나이는 웬만하면 없습니다. 공채를 준비하기에 늦은 나이가 그쵸? 있을 순 있어요. 있을 순 있는데 우선은 20대까지는 늦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전혀. 예. 맞아요, 맞아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계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성우 중에 절반 이상이 목소리 좋은데 성우 한번 해봐 이걸로 많이 시작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이제 뭐 내가 무슨 만화가 좋아서 덕후라서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고2는 굉장히 이르죠. 너무 이른 나이인 것 같다. 근데 이때 본격적으로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어린 나이에 성우 준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전공도 연기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굳이 저는 추천한다면 국어국문학과. 왜냐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연기하는 성우이기 때문에 그쵸. 텍스트를 딱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연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맞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이 글을 소리로 옮기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그 문해력, 독해력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랑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독해력이 요즘 막 문해력이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아, 많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접해가지고. 이제 블랙클럽님도 뭐 이른 나이라기 하기보다는 지금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네. 그 문해력, 독해력을 조금씩 키우신다면은 충분히 성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랑 거의 맥이 같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보나 성우님도 책 몇 권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으로서 저 1년에 50권 읽기 달성했죠. 오디오북 말고? 진짜 말고 책이요? 진짜 그냥 활자책 다 빼고 오디오북 읽은 거 요즘에 리더기도 사셨다고. 리더기 샀죠. 예. 다 알고 있죠.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네. 그 정말 A4 용지로 보는 것만큼 눈에 피로가 덜한 거예요. 괜찮아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패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글을. 네. 근데 좀 따갑지 않아요? 안 따가운데요? 예. 저 이거 블루라이트 차단해놓고 안경도 블루라이트 차단, UV 그래요? 차단 다 해놔가지고. 좋구나. 네. 근데 제가 눈이 따가운데 좀 네네. 따가운 편인데. 그거는 저기 인공 눈물. 아 그래,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생눈으로 봐도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북, 뭐 리더기 혹은 뭐 종이책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추천드립니다. 자, 블랙클럽님 어쨌든 저희의 이제 솔루션과 그거는 자 우선은 책을 읽어라. 이르지 않고 늦지도 않았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제 사연과 그리고 또 고민 해결이 됐을까요? 어쨌든 이런 거를 해봤는데 오늘 보나 성우님 어떠셨는지. 근데 진짜 그 방송 이 프로그램의 네. 취지를 듣고 네. 맞죠? 저도 당연히 맞죠. 근데 제가 제법 F지만 제법 T 같기도 했고 네. 근데 요한님이 얘기해 주실 때 뭔가 네. 되게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그럼요. 약간 배운 것 같은 시간이에요. 너무 지금 공익적인 멘트를 하고 있나요 제가? 네. T 같은 멘트였어요. 근데 진짠데? 네. 진짜로 이거 괜찮은데?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포인트를 찾는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T인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달까? T인간을 이해하는 시간? T인간 재밌네요. 나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또 우리
요기오디. 요기오때 아니에요. 우리 요기오때 뭐 광고 주시면은 저희가 요기오디. 예, 재밌게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 맘 내 맘 우리 김보나 성우님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 보나 성우님 한번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네. 예, 꾸준히 할 거예요? 할까요? 어. 원해요? 어. 우리 김보나 성우님께서 원한다면은 우리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또 영업해 주시고 그쵸. 많이 조회수도 올려 주시고 댓글도 그렇죠. 달아 주시고 하면은 우리 김보나 성우님이 또 온다고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또 오고 그런 힘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또 보나 성우님 말고 다른 성우님도 함께해서 와글와글 시끄럽게 또 떠들 수 있거든요. 좋죠, 좋죠. 어,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우리 또 보나 성우님께 네. 힘나는 댓글도 많이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니 맘 내 맘 시즌 1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또 시즌 2 때 찾아뵐지 말지 그거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도와줘.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